인부사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이 어떻게 될지, 또 향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이 한국거래소가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그 관련 심사를 한 차례 연장하겠다고 결과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28일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소는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주식 매매를 바로 정지를 시켰고, 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늘까지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 심사 기간이 규정상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인데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론을 연장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상폐가 최종 결정이 되면 이 투자자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래소도 좀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약처의 최종 취소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이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사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식약처의 결정이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의 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에서 이 허가 취소 결정을 번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식약처는 인보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코오롱 측에서 성분 변경 경위를 설명하고 그리고 식약처가 지적한 이 조작 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에서는 이 코오롱 측에 적극적인 해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좀 싱겁게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는 80분 만에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식약처 관계자에서는 이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이 특이한 점은 없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기존에 주장한 바를 반복한 정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약처의 최종 결론은 이달 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인보사라는 그런 신약 하나가 취소가 됐다고 해서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코오롱 티슈진이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이 코스닥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티슈진의 경우에는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뭐 파이프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된 상황에서 이 지속이 된다면 이 다른 실질 심사 사유인 이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상폐 실질 심사 여부는 뭐 다음 달 10일 결론이 날 것이고요. 거래 재개가 되면 바로 거래가 시작이 되고, 반면에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상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 결정이 될수 있고 또 개선 기간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 개선 기간의 경우에 한 번에 최장 1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1년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으로 봤을 때 2년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여부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허가 취소가 나면 이 코오롱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장기간 다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이 사태는 게이트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응열 전 회장이 출국 금지 상태로 있고요. 함께 이 허위 정보로 상장 차익을 냈다는 이유로 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상장 폐지가 되면 주주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TCG는 소액 주주는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주가인 8,010원을 기준으로 소액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이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미 제1합동법률사무소가 이 소액 주주 142명과 함께 이 65억 원 규모의 손배 청구를 냈습니다. 또 법무법인 한누리는 티슈젠 주주 294명과 함께 93억 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냈고요. 또 한결을 통해서도 이 300명가량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이 되면 소액 주주들의 소송은 좀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사태 이보경 기자와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